스탠레스 스코투스. 자, 5세기 무렵의 학자들이 게르만족의 위협을 피해서 갈리아 지방을 떠나 서쪽의 섬으로 피난을 떠났다. 갈리아 지방은 여기 지금의 현재 프랑스 이쪽 지방을 말하는데, 거기서 떠나서 서쪽의 섬, 그러니까 처음에 영국으로 피신했다가 그다음에 아일랜드까지. 이제 9세기가 되니까 다시 스칸디나비아인을 또 피해가지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이제 대륙 쪽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뭔가 그 게르만족의 침입으로부터 비교적 좀 안전한 지대였기 때문에 학문이 좀 발달한 것이었어요. 중세 때 아일랜드. 요하네스 스코투스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가 약간 교황의 위치에서 좀 먼 곳이다 보니까 독창적인, 어떻게 보면 이단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상들이 발전했다. 계시에 하지 않는 철학이 신학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심지어 우월한 권리를 갖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로마에서 들었으면 큰일 날 소리죠. 자연 구분론 이런 걸로 썼는데, 보편자가 개별자보다 앞서 존재한다 라고 주장했다. 보편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자가 있다. 보편자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어떤 개념인 거예요. 개념. 우리가 고양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고양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라는 개념,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고양이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연 속에 존재뿐만 아니라 비존재도 포함시켰다. 자연을 네 부류로 나눴다. 첫 번째, 창조하고 창조, 자기는 창조되지 않은 것, 그게 신이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눴던 거랑 비슷하죠. 창조하고 창조도 되는 것, 그게 신 안에 있는 플라톤의 이상들. 창조되지만 창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시공간 속의 사물들. 창조하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는 것, 그것은 이제 만물의 종말, 목적인 만물의 종말이자 목적인 신이다. 조물주로서의 신이 아니고 만물의 종말이자 목적으로서의 그 신이다 이거죠. 종말이니까 창조하지 않겠죠. 자, 물체는 지성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성계라는 것은 감각계와 대치되는 것이죠. 개념 세상,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 신성한 원형을 잃었기 때문에 비존재다.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 철학할 때도 말했지만은 존재한다, 실재한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들이나 진정으로 존재하고 우리같이 물체, 자연, 사물 이런 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실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신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천사조차 모른다. 그리고 신은 신 자신한테도 알려질 수가 없다. 자, 사물의 존재 안에서 신의 존재를 볼 수 있다. 사물의 질서 안에서 신의 지혜를 볼 수 있다. 사물의 운동 안에서 신의 생명을 볼 수 있다. 신의 존재는 뭐예요? 성부다. 신의 지혜는 성자다. 신의 생명력은 성령이다. 자, 플라톤의 이데아, 보편자. 이것이 철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하면서 창조되는 그런 사물이 중요하다. 그렇죠? 거기에는 제1원인 혹은 원형 혹은 플라톤의 이상이 전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상이 곧 창조하면서 창조되는 신이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창조된 거고, 이상이 있음으로써 개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이에요. 제일 원인의 총체가 신의 말씀이다. 이상이라는 것은 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일 원인은 이상은 개별 사물의 세계, 환각이 아닌 물질성을 만들어낸다. 악은 비존재다. 근거가 없다. 왜? 악이 근거가 있다면 악이 필연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악은 근거가 없다. 악은 다만 선의 결핍일 뿐이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선이 없는 것이 악이다. 신의 말씀은 다자를 일자로 돌아가게 하고 인간을 신에게 돌아가게 하는 원리다. 신의 말씀은 세계의 구원자다. 범신론이었어요. 범신론. 범신론은 뭐예요? 모든 곳에 신이 있다. 그렇죠? 죄에 관한 난점에 부딪혔다. 인간은 원래 죄가 없었다. 죄가 없었을 때는 성별의 구별도 없었다. 성의 구별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하게 영적인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자, 11세기 교회 개혁. 그 초기의 교회 개혁 운동은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성직자와 속인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성직자 계급의 힘을 키우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 성직자 계급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성사에 관한 권능이 있었어요. 성사. 그 성스러운 어떤 의식을 성직자 계급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 계급이 힘이 있었다. 성직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혼도 못한다. 사면도 못 받는다. 병자성사도 못한다. 병자성사가 이제 사람이 임종이 닥쳤을 때 하는 의식. 그것을 성직자가 없으면 못한다. 모든 성직자가 반대했던 최고의 악습은 성직 매매와 축첩이었다. 근데 성직 매매를 반대하는 이유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유가 아니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성직 매매를 하면 주교를 임명하는 세속 군주의 권위를 받쳐준다. 그래서 세속 군주가 힘이 세지기 때문에 성직 매매를 하면은 이제 그 돈을 군주가 가져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성직자가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이 됐다가 근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통치자의 권력이 세진다. 그리고 교회 직위를 산 사람은 본인이 샀으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부정을 저질러야겠죠. 그래야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수양을 안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정결의 서약이 있어요. 수도자들은 결혼이나 뭐 여자를 대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을 하는데 수도원에 속하지 않은 교구 성직자는 결혼이 명확하게 금지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결혼한 성직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사제가 이웃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데리고 있어. 그러면 일반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5세기 이후에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찬양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성직자 계급의 힘이 있으려면 결혼 생활을 안 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이 돼야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자, 밀라노 대주교 관구에서 1075년에
황제 하일리 4세가 부주교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주교를 임명했다. 근데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걸 교황의 특권을 침해한 행위다 라고 해서 황제를 파문하고 해위하겠다 라고 위협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황제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황제는 보름스에서 주교회의를 소집해서 주교들이 교황의 명에 따른다는 맹세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교황한테 보고를 했다. 보름스 회의. 프랑크푸르트 밑에 여기가 보름스예요. 그래서 황제와 주교들은 그레고리우스를 파문시킨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도 황제와 주교들을 파문하고 그들의 폐위를 선언한다. 근데 그리스도교 세계가 교황에게 맞선 황제의 처사에 경악을 한다. 그러니까 민심은 교황 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듬해 하일리 4세가 교황한테 사면을 청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한겨울에 황후와 어린아들 그리고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알프스 몽스니 고개를 넘어서 교황이 머무는 카노사의 성 앞에서 감언을 한다. 여기를 넘어가지고 네? 카노사의 성에 가서 교황한테 감언을 한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일리의 게르만족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인이 대신 루돌프라는 경쟁자 황제를 선출한다. 대립 황제인 거죠. 1080년 하인리의 참여가 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황은 루돌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황제는 루돌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황제는 하인리 황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지지하는 성직자들이 선출한 대립 교황을 세운다. 그레고리우스 말고 다른 교황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대립 교황과 함께 1084년 로마로 입성한다. 대립 교황이 황제에게 대관식을 거행해요. 근데 대립 교황과 황제 모두 이제 그레고리우스를 구하겠다는 명목으로 노르만족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그건 명목뿐이었고 노르만족이 또 그레고리우스를 가뒀어요. 자, 또 이때 안셀무스, 성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사람으로 베크의 수도사였다. 이 사람이 캔터베리 주교, 대주교가 되어서 그레고리우스 7세의 원칙에 따라서 왕과 맞섰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뭐예요? 영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대주교인 거죠. 신의 실존에 대해서 존재론적 증명을 한 사람이다.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다. 존재론적 증명. 그게 뭐냐? 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이다. 근데 어떤 사유 대상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그것과 같으면서 실존하는 다른 사유 대상이 더 큰 대상이 된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대상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과 같으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게 더 큰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유 대상 가운데 가장 큰 대상은 실존할 수밖에 없다. 왜냐? 안 그러면 더 큰 대상이 여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은 실존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 중에 가장 크려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은 모든 것 중에 가장 크니까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순환적인 오류 같은 게 막 있는 그런 논증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별로 납득이 안 가는. 그래서 중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순한 변론가로 생각되었는데 플라톤이 종교 철학자이자 이상론의 창시자로 여겼다. 그래서 플라톤을 더 높게 봤다.